딸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어떡해요?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 어떡해요? 일어나세요, 제발. 엄마. 엄마. 괜찮다고 하시죠?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시죠? 걱정하지 마. 김여사, 너한테 엄마 소리 듣기 전까지 이대로 눈 감으실 분 아니야. 알고 계셨어요? 내가 바본 줄 알아? 엄마라고 자주 좀 불러드려. 또 알아? 그 소리에 김여사가 벌떡 일어날지. 너무 후회돼요. 아니, 너무 겁나요. 이대로 잘못되셔서 영영 엄마라고 진짜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괜찮겠죠? 닦아. 예쁜 얼굴 다 망가졌잖아. 김여사 일어나기 전에 얼른 닦아. 눈물 범벅인 딸 얼굴 보고 싶어하는 엄마 없으니까. 아예 아닙니다. 가짜요, 가짜. 청마당, 금은방 앞에서 뭐해요? 아, 다이아 감정하려고? 뭐래요? 그거 진짜래요? 가짜죠, 그쵸? 누가 가짜래? 진짜야, 진짜. 순덕 씨가 언제 진짜 다이아 본 적이나 있어? 그럼 우리 아주버님이 진짜를 사줬단 말이에요? 오, 우리 아주머니 몰라봤네. 그럼 정마담, 그 다이아 팔아서 신혼빵 얻으면 되겠다, 그쵸? 그거야 뭐 생각해보고. 순덕씨, 언제까지 나한테 정마담 정마담 할 거야? 뻔히 내가 손윗 사람인데. 아니, 결혼이든 혼인신고를 해야 형님이지. 웃겨, 진짜. 어휴, 내 정신 좀 봐. 나 고춧가루 사야 되는데 먼저 갈게요.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. 내 팔자에 무슨 다이아라고. 아, 솔직히 말해봐요. 방 구할 돈 없지요? 방을 왜 또 구합니까? 제 방도 있고 미애 씨 방도 있는데요. 응? 아주버님, 응. 다시 봤어요. 반지 진짜던데요? 야, 그 뭔 소리냐? 방금 정마담이 금은방에서 이 다이아 감정했거든요. 응. 근데 진짜래요, 진짜. 응? 신혼방 구하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주세요. 제가 청소든 도배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. 아셨죠? 아니, 나는 설마 했는데 나는 사돈이 그렇게 능력 있는지는 몰랐지요. 어르신, 제가 어르신께만 말씀드리는데요. 응. 그 반지.